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24 웰컴 저축은행 PBA팀 리그 신순대입니다. 파이널 5차전 SK렌터카 하나카드 대결 김현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세트 맞대결은 지금 4승 무패 레펀스 강동궁조가 앞서 있어요. 압도적이죠. 그렇죠. 응우행 김병호조가 단 한 번도 승리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의 뱅킹을 이기고 나서 자 세트 승이 없다는 거는 초반에 압도적인 하이런이 없었다는 과거 결과물이에요. 3뱅크 네. 자, 오, 걸렸어요. 시작이 상당히 지금 좋은 느낌으로 출발한 뱅크샷. 네. 자, 이 느낌을 오늘 끝까지 몇 세트가 갈지는 모르지만은 선수들이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두 점 출발 응해. 자, 파란 공 왼쪽으로 옆 돌리기도 있지만은 키스 빼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 자, 빗겨치기. 자, 좋아요. 와. 아주 과감하게. 회전을 쓰지 않고 입사 반사. 그만큼 조금 더 두께를 많이 쓰고 출발한 게 아니고 자 두께를 아끼면서 원쿠션 이후에 내 반사각을 거의 11시 58분 당점으로 네.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이 옆돌리기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원팁의 회전 그리고 조금 더 두툼하게 원쿠션 설정을 좀 더 멀리 해줘야 돼요. 회전을 많이 쓰고 얇게 간다 좀 위험합니다. 오 보였네요. 네, 파란색 공을 노렸죠. 자 넘어가요. 보이기는 했으나 살짝 길게 빠져. 지금 이 옆돌리기가 항상 선수들이 뒤로 넘어가게 많이 치는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출발이지만은 쿠션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일졌고 그만큼 원쿠션이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약간의 복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레퍼스 함정 있는 배치에서 항상 선수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 어드레스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길게 자 깔끔한 득점. 4차전에서는 강동궁 선수가 석점, 레퍼스 선수가 4점짜리를 두 번 뽑아냈습니다. 이런 두께 설정 그리고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 공략. 자, 두 팀 모두 1이닝은 산뜻하게 무득점 없이 네. 출발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약간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자 옆돌리기. 자 안으로 끌어서 갈 거예요. 단장 단으로. 네. 그렇어요. 회전력을 끝까지 살렸는데 자 여기서 3 쿠션 이후에 회전력 전달이 과연 좋네요. 네. 과연 좋군요. 네. 제 예상대로 회전력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두께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회전이 남아 있는 과정을 레펜 선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안으로 길게 했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빼기에는 두께가 좀 예민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께를 얇은 두께로 끌어서 갔다면은 마지막 쿠션에서는 회전이 풀리는데 네. 자 완만한 득점. 오 좋아요. 타임아웃. 지금 원메이크 넣어치기를 하려고 하다가 타임아웃을 부른 이유가 워낙 밀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조금 두꺼워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1접구 하향공이 2접구를 때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함정이 있는 원뱅크 넣어치기. 다른 출발 가기에도 좀 난감해요. 과감하게 원뱅크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을 지었죠. 네. 자, 뱅크 넣어치기가 잘 찾아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점점 더 강력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했던 원뱅크인데, 자, 한 번에 타임아웃을 쓰고 일적구 두께 컨트롤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레펀스 선수. 와, 정말 베테랑다운 면모를 초반부터 1세트부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밀려야 돼요. 조금만 투박하게 전달되면 넘어갑니다. 옆돌리기 부드러웠네요. 네. 드러냈고요. 숨의 하이런트가 어제 4차전 자 끝난 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디션은 레펀 선수는 어제 4차전의 그 컨디션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상당히 초반부터 하나카드를 압박하는 득점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동근 선수와의 호흡이 워낙 좋은 지금 1세트입니다. 레펀스. 그렇죠. 그만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공격력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세워치기. 깊은가요? 마지막 네. 회전이 어? 관건. 저. 관건. 자, 접전. 자. 접전으로. 아. 네. 오자. 원쿠션은 거의 레펀 선수의 의도대로 잘 떨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내공의 속도였어요. 조금만 가속이 있었다면은 자 마지막 쿠션에서의 회전이 조금 더 증가되는데 그 부분을 살짝 놓쳤습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김병우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SK 렌터카 선수들이 1세트부터 김병우 선수를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짧게. 자, 짧게. 아, 됐죠. 이제 잘 밀었어요. 이번 바깥 돌리기는 거의 뭐 야구로 말하면은 마구예요, 마구. 네. 자, 보시면은 밀렸는데 여기서 휘기 시작해서 두 번의 내공에 자 춤을 추듯이 살짝 살짝 휘는 과정 그 느낌 잘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병호 조가 레펀스 강동궁 조를 한 번도 잡지를 못했는데요. 그렇죠. 자, 이 타격에 뭔가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어려운 바깥 돌리기예요. 쭉 올라가죠. 자, 연속 득점. 어려운 거 두 개를 깔끔하게 해소를 합니다. 지금 이 바깥 돌리기도 당점 거의 반팁 정도의 회전 그리고 자 끌어쳤지만은 내 회전을 다운시키는 당점을 썼기 때문에 와 완만한 각도 변화를 네. 잘 찾아냈습니다. 타임아웃 오른쪽 상단 자 코너에 진입하더라도 짧을 수밖에 없는 내공의 출발 각도인데 그렇다고 아래쪽 장쿠션을 이용해서 쓰리쿠션 가기에도 조금은 자세도 안 좋고 자 동점 상황에서 어려운 배치를 만났습니다. 바로 쓰리쿠션 공략해야 돼요. 거의 코너에서 공 한 개 정도 떨어진 자리에 쓰리쿠션을 떨쳐야 돼요. 자, 지금 이 배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완벽한 감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돌았고요. 괜찮아요. 자, 아, 챙겨 나갑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은 자,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쿠션에서의 내 회전의 반응을 네. 김병호 선수도 완벽하게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자, 부드럽기에 조금 퍼져서 내려오지 않을까 전혀 반응은 하나카드 팬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강동궁 선수 첫 큐 되돌아오기 두툼하게 자
잘 살아서 내려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돌아오기는 얇은 두께로 끌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마른 두께로 자 원쿠션을 멀리 설정을 하고 회전력을 어느 정도 반사각을 만들 것인지 조금은 까다로움이 있었지만 강동우 선수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네, 좁은 각이에요. 자, 밀어냈고요. 잘 치네요. 네. 연속 득점. 강동우 선수와 레펀 선수의 자, 1세트부터 이렇게 확실히 팀원에게 믿음을 주는 공격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선수들, SK렌트카 선수들의 이 멘탈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가운데 경기를 치르는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밀어서 하얀 공은 다시 위쪽 장쿠션 쪽에 갖다 놓고 좋아요. 3연속 득점. 자, 시스템 그리고 포지션에 완벽한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강동우 선수인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오늘 5차전 1세트 11점이 너무 적어요. 지금 두 선수의 플레이로 봤을 때는 1세트 한 21점 경기에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돌리기 자 타이밍 돌아 나오고요. 시작 마치네. 한 득점이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 두께를 쓰면서 그러나 내공행 탄력보다는 살짝 찍으면서 분리각을 시켜주는 아 정말 기가 막힌 센스 그리고 자연스럽게 퍼져 내려오는 내공의 속도 완벽까지 조화를 잘 이뤘습니다. 네. 자,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지금 1세트는 무적입니다. 최강이죠. 자,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바깥 돌리기. 끝까지 회전력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5득점. 레퍼런스 5득점 강동. 5득점. 5차전 1세트 폼. 세포이트. 아, 또 1세트를 내주고 시작하나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원뱅크 파란 공 자 넣어치기 가능한데 두께 설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자 헐크샷 한번 나옵니까? 바깥 돌리기 자 꺾었죠? 자자자자자자 와 대첨 마무리 자 짧게 남아있어요. 완벽한 부드러움으로 자 초반 주도권을 잡아가고 마무리는 또 이렇게 헐크샷으로 네. 자 상대방의 하나카드의 오늘 시작하는 기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 기세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바깥 돌리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찍어 쳤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경기를 잘라냈다 이런 의미죠? 1세트를 예. 잘랐다 그렇죠. 그 의미일까요? 자, 1세트 11대5 2인에게 마무리됐어요. 야, 레펀스가 5득점, 강동금 선수가 6점 끊었죠. 네, 그만큼 SK렌트카의 기선 제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1세트였습니다. 네. 자, 이스대 9점제 강전희다 김도현 사카이 존. 자, 이대로 SK가 세트를 쭉쭉 가져가느냐 따로 가져가느냐인데 김가영 사카이조도 역시 세트 밀려요. 지금 1승 3패고 강진 히다조가 3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파이널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로 두 선수 잘해주고 있는 강진과 히다인데 자 그러나 김가영과 사카이 선수가 그냥 주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짧아요.
오, 이번에는 뭔가 좀 계산 차고 온 것 같은데. 많이 짧았죠? 네. 진입각은 20 진입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에서 조금 더 탄력이 시 네. 대략 22.2에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밋밋한 회전 그리고 속도도 조금은 느리게 출발된 뱅크샷이었습니다. 아, 뱅크샷을 다시 내주는 배치가 됐네요. 네. 자, 아하, 네. 뱅크샷 출발. 잡혀 있었어요. 정확하게 35포인트에 내공의 탄력을 실어서 잘 해결을 했고 김경현 네. 선수 부모님이 이번 파이널에는 계속해서 앉아서 응원을 하고 있죠. 네. 자, 조금은 얇은 두께 역키스를 아 내려오는 방향이 자. 일치합니다. 행운의 득점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이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 비껴치기가 아닌 더 얇은 두께로 자 바깥 돌리기 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자 이번 비껴치기는 내공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작은 행운 한번 따랐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잘 타고 내려왔고요. 네. 안으로. 자, 조금은 짧죠? 네. 짧게. 워낙 두께에 자신 있는 김가영 선수이다 보니까 와, 지금 출발 각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안으로인데 잘 쳤네요. 네. 이 정도면은 득점은 안 됐지만은 최선의 두께를 만들어낸 겁니다. 슬쩍 짧게 지나갑니다. 자 히다. 아, 득점 바로 출발. 히다 선수도 어제 2세트, 4세트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에 찬 경기력이 지금 나오기 시작할 건데 네. 자, 조금 밀렸어요. 오, 키스. 네. 손가락 일단. 방금 바깥 돌리기는 자 상단 당점으로 강력하게 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출발이었어요. 자 그만큼 조금 더 당점을 내려주고 원쿠션에서 각도가 좁히는 당점을 하단 당점을 조금 써야 되는데 자 사카이 선수 옆돌리기가 있죠. 밀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자 내공의 스피드가 조금 더 정확해야 돼요. 돌리기 진입 각도 잘 잡아냈습니다. 네. 많이 맞히더라도 내공이 밀리는 출발 그만큼 조금 더 탄력을 줘서 분리각을 키워야만이 이적구를 찾아갈 수 있는 각도 완벽하게 잘 만들었어요. 안으로 길게 대회전이냐 아니면은 단단 장으로 가는 더블 쿠션 형태로 보낼 것인지 안돼요. 이건 없어요. 네. 지금 회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블 쿠션이 아래 왼쪽 코너에 진입을 해야 겨우 이적구 자 맞을 각도였는데 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차라리 회전을 빼고 아래 당점으로 단단 장으로 가는 더블 쿠션 한번 공략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회전을 빼고 큐를 살짝 들어줘야 돼요. 루퍼트 갑니다. 네.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당점을 내려줘야 이렇게 변화가 없이 자 내공이 이적구를 진입하는데 큐코치 상당히 지금 밑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내공의 변화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당점 잘 활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 자 나가면서 득점. 네 좋아요. 자 역시 SK렌터카 선수들이 팀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부드러움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쿠션에서 살짝 접혀오는 회전 좋습니다. 이번에는 3쿠션으로 공략해야 돼요. 조금 더 탄력을 실어서 자, 잘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두께 그리고 내공의 속도 안배로 인한 자 득점 그리고 다음 포지션까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쭉 들어가야 돼요. 아낌없이. 자, 먼저 돌아섰죠. 4연속 득점과 함께 역전. 두께도 잘 맞았고요. 자 이번에는 단단장으로 자 상당히 테이블을 오 먼 쪽을 먼저 맞췄는데요. 오 이거는 약간 퀴니싱인 것 같은데. 앞쪽 걸 노렸었나요? 자 아니면은 파란 공을 노리는데 자 단장 단으로 마른 두께로 자 세워치기 한번 공략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너무 정면을 맞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초이스가 됐습니다. 네. 자, 한 점 차. 김가영. 자, 길게. 와, 아, 또 빠져요. 너무 길어요. 자, 이렇게 두께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김가영 선수 마음속에 약간의 이 조바심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여유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할 필요가 있는 자 하나카드요. 자 뱅크샷 조금 빠른 속도 자 놓쳤죠. 공 잘 기록합니다. 이다. 아우 좀 밀렸네요. 자, 좀 돌아 나가죠. 네.
강재현 선수. 벤치 타임. 야, 상당히 까다로운 지금 배치가 한번 왔는데. 자, 멀리 있는 원뱅크 걸어치기도 있고, 그리고 하얀 공 옆돌리기 살짝 끌림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자, 만만치는 않아요. 네. 파란 공 원뱅크 걸어치기. 자, 빠른 속도보다는 조금 두터운 두께로, 자,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작전 지시를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출발하다 보면 내공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죠. 저. 자, 이키스. 저. 자, 그렇죠. 키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키스를 피하기 위한 볼 컨트롤을 했거든요. 자, 또 한 번에 엄청난 행운이 따르고 있는 SK입니다. 걸어치기. 야, 이 키스를 운명적으로 피해보려 했지만은, 네, 짧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네. 아, 김가현 선수 키스를 예감했나요? 계속 천장을 보고 있는데. 돌아서 됐네요. 자, 잘 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행운이 따르면서 득점이 돼준다면은 선수들이 집중도 그리고 득점 확률이 상당히지 뭐 상향 곡선을 자 그릴 수밖에 없어요. 네. 바깥 돌리기 대회전 짧게 진행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배치가 아닙니다. 자, 조금은 얇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쭉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됐어요? 자, 대전 터널에서 득점. 행운의 득점과 함께 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어려울 수 있었던 2세트. 그러나 원뱅크 걸어치기의 행운의 키스. 또 한 번의 SK 렌터카의 손쉬운 또 2세트 승리입니다. 네, 세트 강지훈 히다조가 총 4승 1패로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아주 기분 좋은 2세트였네요. 그렇죠. 자, 조금의 탄력이 실어야 돼요. 그렇죠. 초콜릿 선수가 처음으로 몇 번 선수를 한번 잡을 수 있을지요. 3차전에 초콜릿 선수가 한번 잡은 기억이 있는데 2차전에도 1점을 못 치고 역전패를 당했던 초콜릿인데 대회전 리버스 엔드까지. 자, 조금 풀린가요? 좋네요. 네, 올라왔어요. 노란색 공을 적당량 갖다 놨죠. 키스를 아주 잘 빼냈어요. 자, 레퍼런스 초콜로. 네, 뒤에서도 네, 아내들의 응원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보다는 길게. 아. 좋습니다. 네. 이번에 끝내고요. 아직까지 단정하기에는 많은 점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초콜릿 선수의 마음속에는 초반 기선제압을 해야만이 자 레펀 선수를 흔들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격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안으로. 자, 일단은 좋아요. 자, 공간만 찾아가지 않는다면 찾아갈 듯 한데요. 공간만. 와, 이것도 찾아가네요. 자, 이거 어렵네요. 이렇게 잘 쳤는데도, 그리고 현재 4득점을 하고, 자, 이어지는 득점인데. 자, 안으로 길게. 자, 뭔가 느낌을 찾았어요, 초콜릿 선수가. 자, 쏙 빠져나갑니다. 네. 자, 레퍼스 키스. 와, 지나갔어요. 그리고 득점으로 연결. 좋습니다. 자, 키스가 접전으로 빠졌어요. 네. 수 옆으로 밀어냈는데 조금 불안했죠. 워낙 긴각 출발이다 보니까, 자, 득점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던 바깥 돌리겠습니다. 잘 그려야 돼요. 아, 잘 그려냈습니다. 자, 이번 포스트 시즌 레펀 선수와 강동우 선수의 이 공격력이 전체 리그에서 봤었던 그 느낌하고는 조금 더 사뭇 다른, 네, 엄청난 집중 그리고 정확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자, 돌리기. 바깥 돌리기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움보다는 좀 더 탄력을 실어서. 그렇죠. 자, 짧게 빠져나갑니다. 탄력을 너무 실었나요 또? 자, 의욕이 너무 셌어요. 네. 내공의 힘도 셌고 의욕도 셌고 그리고 꺾이는 각도 셌습니다. 원쿠션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더라도 회전을 주고 탄력을 실어줬어야 되는데, 당점도 조금 뺀 부분이 이번 실패의 원인인 것 같아요. 자, 4대2 2점 앞서는 초콜로. 아까 돌리기. 네, 왼쪽으로 부드럽게 쭉 들어갈 거예요. 득점. 네, 득점. 완벽한 두께와 그리고 내공의 회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바깥 돌리기. 자, 초콜릿 선수 또한 절대 이번 세트는 내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자, 벌써 두 세트를 연달아 내주고 있는 하나카드. 자, 빗겨치기 길게도 있지만은 장단 단도 있는 출발. 오, 빗겨치기로 갑니다. 자자자, 누가 동시. 아우와, 다시 가로막습니다. 자, SK는 행운의 득점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카드는 이렇게 키스로 인한 득점이 멈추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키스 안 나도 조금은 접전이었어요. 옆돌리기. 야, 어려운 옆돌리기예요. 굿샷. 그리고 투쿠션에서 내 회전의 반응이 섬세함이 필요했던 옆돌리기이다 보니까, 자, 회전을 많이 쓰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자, 각도를 만드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키스 빼는 타이밍을 한번 볼까요?
만들기. 직접. 기가 막히네. 네. 확실하게 내공의 밀림을 끝까지 유지해주는 자 부드러움으로. 자 워낙 짧은 각 출발이다 보니까 터치감이 조금만 투박해도 자 3쿠션에서 접혀오는 짧게 진행되는 바깥 돌리기인데 자 많은 두께로 끌림을 이용한 회전력 극대화시키는 바깥 돌리기예요. 자 회전 쭉 한 번 더 회전을 더 타야죠. 자, 더 살짝, 타야죠. 살짝 감아와요. 두 점. 자 5대 4. 자 원쿠션 끌어치는 과정에서 자 끌림이 조금 많이 전달되면서 짧아지는 과정인데 이거 아, 좀 컸어요. 선수들이 5차전에 돌입하니까 어느 정도 잘 치기도 하지만은 이런 작은 미스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실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 얇게 자 위험해요. 너무 얇았어요. 네. 완벽하게 다음 포지션까지 의식한 두께. 자, 워낙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이 들었나요? 아, 네. 너무 두께가 얇게 형성됐습니다. 자, 한 점 차 추격전입니다. 레퍼스. 한 공 왼쪽으로 피켓치기 길게인데 자, 회전을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많은 두께로 밀고 들어가는 자, 엄청난 어. 선수입니다. 와, 들어갔어요. 워낙 수준이 부드러우니까, 자, 원쿠션에서 부드럽게 대략 반팁 정도, 그리고 내공의 밀림을 끝까지 유지하기에는 팔로우가 그만큼 부드러웠다는 증거인데, 와, 정말 아름다운 득점이 한번 나옵니다. 네. 직접 남은 시간 차 좋았고요. 회전 그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득점 역전의 성공을 얻은 에어퍼스. 한 번은 바깥 돌리기 실수 있었지만은 자 꼼꼼하게 체크하고 부드러움을 유지해서 자 원쿠션까지 딱 끌림 그리고 원쿠션 이후에는 내공의 회전력으로 각도를 좁히는 아 설계 자체가 완벽합니다. 네. 양공 오른쪽으로 피켓치기 단장 단으로 길게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 배치에서 부드럽게 가기에는 당점 조절이 들어가야 돼요. 살짝 여기전 아 어려웠네요. 점점 갑니다. 지금 이 배치를 이렇게 조금 많은 두께로 여기전까지 써가면서 간다는 거는 자 빠지달라고 수비를 조금 더 염두에 둔 아 그러나 본인의 계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키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음 이제 조건이 히다 초콜릿 사카이 복식 경기인데요. 오 조금 두꺼워요. 자 직접 어허. 걸리고 말았죠. 오 두인이 연속 공타 초콜릿 중압감인가요? 네. 오 이런 두께 실수 안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엄청나게 얇은 두께로 코너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깥 돌리기는 코너에서 내공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자, 얇은 두께로 톡
찍어야 돼요. 그렇죠? 아, 오, 야, 위험해요. 이렇게 여기서 와, 행운의 득점. 또 잘 나간 팀이 또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면 하나 카드 곤란해지죠. 그렇죠. 이 키스가 염려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여기서 내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냥 키스는 키스일 뿐 득점에는 네. 전혀 무관한 키스였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운 초콜릿 선수입니다. 자, 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속 득점. 네. 8대5 석점 잡수고 있는 레퍼스. 자, 얇게 바로 3쿠션 공략이에요. 오. 좋네요. 네. 내려오죠. 레펀 선수는 한번 흐름이 끊길 뻔했는데 또 키스의 도움으로 다시 좋은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 네. 자,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서 조금은 많은 끌림이 필요해요. 번호까지 네. 자, 파란 공 위치. 내려오는 공 아~ 지나갔고요. 아, 4연속 득점. 지나갑니다. 분명 함정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키스를 빼는, 그리고 또 키스가 나더라도 또 득점이 되는 행운. 네. 아직까지는 SK 렌터카가 조금 더 기운이 좋습니다. 하얀 공 왼쪽으로. 자, 바깥 돌리기 대유전을 가면은 거의 코너에 동시 맞아야 돼요. 최대각이에요. 길어질 수는 없어요. 쪽 지났고요. 리버스 엔드. 자, 버탄데요. 들어가요. 네. 레펀 선수 자리로 이동합니다. 10점 도달. 10점. 10점. 어, 그렇지만 이번 10점은 또 어찌 보면은 또 빈집에 소들어갔어요. 엄청난 지금 4득점이었습니다. 자, 10대5 5점. 자, 실마리 풀어야 돼요. 자, 돌았고요. 자, 풀 수 있나요? 자, 반격의 시간이, 자, 반격의 시간이 돌렸고요. 됐어요. 랭크샷 두 개째. 어? 자, 워낙 출발이 50 출발. 자, 그리고 살짝 길어질 수 있게끔 회전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센스. 아, 좋아요. 연달아서 한 번 더 3뱅크로 갈 겁니다. 대회에서 단숨에 10대7. 떨어지는 자리는 대략 28.3입니다. 타임아웃이면 좀 더 정확한 계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공의 속도를 조금 더 실어준다면은 대략 26.8까지도 가능해요. 원쿠션 설정이 네. 지금 시스템은 나와 있지만은 내 회전을 자 2팁으로 갈 것인지 3팁으로 갈 것인지 그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자, 3팁으로 갔어요.
걸렸고요. 와, 연속 두 개. 한숨에 넉점, 10대 9점. 자, 이번 시티뱅크는 어떻게 보면은 초콜릿 선수 마음속에는 승부차라고 지금 시도가 된 겁니다. 자, 회전력을 극대화시키고 내공에 자 빠르기로 각도를 키우는 네. 멋진 플랜을 한번 짰어요. 자,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알펀스 한 점 차가 됐고요. 거기다가 포지션까지 이렇게 돌아서 동점 타 첫 클로. 와, 순식간에 동점을 만드는 첫 클로인데 지금 이 바깥 돌리기도 자 보시면은 득점 이후에 살짝 노란 공과 내공이 키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다음 볼이 완벽하게 또 좋은 방향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자 키스가 나서 옆 돌리기 길게 자 충분하죠. 네 가능합니다. 나서 이런 6점과 함께 역전의 승부를 쳤고 그래서 뱅크샷이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3뱅크로 자 전세를 뒤집은 초콜릿 선수인데 그러나 세트 경기 15점 경기이기 때문에 자 두 선수 모두 한끗 싸움에 석점 남아있습니다. 소 안정감 있는 득점을 계속 해주고 있고 자 이번 공격이 뱅크샷으로 갈지 노란 공 옆돌리기로 갈지 자 뱅크샷 와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워낙 긴각 출발이라 자 갔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돌아서 자 괜찮아요. 돌아서 골. 자 되는군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자 이래서 긴각 출발은 난이도가 상당히 네. 어려움을 느끼는 선수들인데 자 떨어지는 자 포쿠션 자리는 야, 됐다 했어요. 그러나 슬쩍만 건드려줘도 들어가는 건데요. 네 완벽한 골입니다. 자지러지는 김병호 리더 어쩔 수 없어요. 네. 야, 거의 초콜릿은 마무리까지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대회죠. 자, 조금은 짧을 듯 싶은데 터치감이 안 좋았어요. 초콜릿!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장점에도 조금 보정이 필요했던 안으로 대회전인데 네. 자, 살짝 위기를 맞은 SK 렌더카 언제부터 절도 있는 이 수응원이 네. PBA에서 팀리그에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게 말이죠. 공을 닦을 때 현장에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도 현장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 김현석 해설위원이 워낙 이제 바쁘다 보니까 자 12대 10 두 점차 안으로 네 포쿠션 공략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 교육이 잘 돌아왔죠. 회전을 많이 쓰지 않고 자 원쿠션 분리각을 조금 키워서 느슨하게 밀리는 그 각도 자 절묘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재구가 코너에 있지만은 확실하게
3쿠션 자리를 알고 있는 초코리 선수 무리하지 않는 스트로크로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점 마무리 단계. 네 이번 스트로크는 좀 무리해야 돼요. 자 부드러우면 넘어가요. 아우 오, 코너에서 두께 실수가 못 네. 나와요. 쓰지 못했어요. 자 13대 10 상대는 레펀스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스코어는 돌지를 못했습니다. 피켓치기 길게 가야 되는데 자 당점을 보정해서 부드럽게 진입을 할 것인가 그러기에는 일적구와 내공 기울기가 안 좋고 자 끌림을 이용해서 3팁으로 회전력을 이용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얇은 두께로 내공의 끌림을 살짝 활용한 공략을 해야 돼요. 자, 비켜치기를 안 갑니다. 짧게 돌려놔요. 포, 원, 투. 길어요? 돌아서. 길어요? 너무 얇았어요. 네. 초콜릿! 두 이닝 연속 동타. 자, 이번 파이널 돌아서 처음으로 초콜릿 선수가 3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에 도달했습니다. 네. 자. 3차전에도 한번 잡은 기억이 있는 초콜릿 선수인데 비껴치기 남은 점수 2점 짧게 바로 공략한다면 다음 배치도 그렇게 어렵진 않게 올 것 네. 같아요. 좀 달력 실어줘야 돼요. 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짧게 내려옵니까? 됐어요. 자,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네. 또 만만치 않은 배치가 왔습니다. 살짝 튕겨서 각도를 좁히는 과정인데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 장장 단으로 가는 리버스 공격 하고 들어왔고요. 자 밋밋하게 저, 아, 놓쳤어요. 마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살짝 불안감을 남겨놓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전 왼쪽 회전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당점을 뺀 관계로 밋밋하게 자 밀리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초콜릿 선수의 회전은 안 줘도 남아있네요. 와 이거 마무리를 지었어야 돼요. 약간의 그렇죠. 지금 불안감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돌리기가 잡혀있죠. 워낙 SK가 좋은 흐름을 가져있기 때문에 네. 와 저 레펀스가 이거를 또 놓쳤습니다. 두 번째 세트. 야 지금 뭔가 살짝 억누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뭔가 계산상의 네. 오류가 한번 치고 바로 알았어요. 네. 내공이 밀렸거든요. 네. 좀 더 탄력을 실어줘야 되는 과정인데 자 그만큼 선수들이 계산할 때 시스템과 그리고 내 장점까지는 어느 정도 활용하는데 뭔가 지금 모아보겠다는 그 의도에 힘 조절 아쉽네요. 자 두 번째 세 포인트 됐어요. 겼죠? 됐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자 유틸리티 하지만 역시 하나 카드 엄청난 팀이네요. 오늘만큼은 세트 3대0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는 초콜릿 선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세트 승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세트 승부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레펀스가 32패로 앞서네요. 4세트 2점째 초콜릿 선수의 초구
다시 3뱅크로. 걸렸죠? 자, 득점 출발. 좋습니다. 좋아요. 자, 어제 처음으로 또 한번 4세트를 승리를 가져간 종원이 선수다 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할만하네. 그 느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세트승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여운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막힌 게 뚫린 느낌이죠. 그렇죠. 해결책을 찾은 두 선수예요. 자, 3뱅크가 나옵니다. 네. 길게 포쿠션은 안 돼요. 바로 3쿠션으로 가야 됩니다. 자, 조금 밀렸어요. 아, 살짝 길게 떨어지네요. 조금 사카야 알고. 자, 조금만 풀어냈습니다. 자, 팔로우로 길게 3팁을 사용한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자, 그럴 때는 원쿠션을 대략 한 3에서 5 정도는 짧게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초콜로. 자, 바깥쪽으로 살짝 터치. 살짝 위태위태 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5차전은 초콜로 선수는 흐름이 상당히 지금 좋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짝 터치하는 느낌에서 부드러움이 유지됐다는 것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오, 위태위태 했어요. 오, 만만치 않네. 그 네. 느낌에 지금 눈빛입니다. 살짝 벗어날 수도 있었던 배치였는데요. 자, 왼쪽으로. 살짝 감겨오는데 살짝 와. 길게 벗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수는 잘 못 친 게 아니에요.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살짝 플러스인 출발인 왼쪽을 선택했다는 거는 자 2쿠션, 3쿠션의 내 회전의 반응이 아무리 당점을 뺐더라도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분리각이에요. 네. 두 점 출발을 보여준 초건이 뒤로 키스 빼고요. 올라오는 자, 공 자, 자. 먼저 조금 끌림 많아요. 와. 짧아요. 초콜라이트 파이팅! 조금 더 끌렸죠? 그렇죠. 그만큼 키스를 빼기 위한 많은 두께를 선택했기에 자, 자연스럽게 끌림이 많이 전달된 결과입니다. 자, 초콜릿 선수 곁치기 자연스럽게 네, 좋아요. 완벽하게 회전만으로 각도를 잡아내는 빗개치기 좋습니다. 한 번 더 빗개치기 대회전 가야 돼요. 자, 길게 식스 쿠션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자, 빗겨치기 대회죠. 사이 공간 살짝 조금은 길어요. 아, 사이 공간을 네. 자, 출발할 때 일적구를 얇게 보낼 수 없는 그 기울기였기 때문에 자 워낙 터치감이 빨랐던 관계로 원쿠션에서 회전력 저하가 빨리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히다 선수. 돌아서 아, 득점. 와, 이 타이밍을 잡아낸다는 건. 자 보시면은 지금 얇은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내공의 속도를 조금 더 올리면서 하얀 공과의 교차를 네. 완벽하게 배제시켰습니다. 한번 실수가 있었던 바깥 돌리기예요. 똑같은 형태의 바깥 돌리기예요. 두께와 내 회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 이번엔 밀렸어요. 살짝 길게. 자, 한번 짧게 뺐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아 완벽한 원쿠션 설정하기란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치하는 순간에 내 큐에 살짝 소리가 큐미스 비슷하게 한번 났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분위기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이다. 자 횡단 장장장. 자 밀려야 돼요. 자 건너가죠. 건너갑니다. 예. 좋아요. 자. 자, 내공과 이적구 거리에서 3등분 정확하게 쪼갰습니다. 다시 득점이 됐고요. 파란공 원뱅크 넣어치기도 괜찮은데 자, 속도보다는 두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원뱅크입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와, 만들어냈어요. 네. 자, 4세트에 여자 선수의 이렇게 뱅크샷에 득점이 나와준다면 이번 5차전 4세트 하나카드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자, 내려오는 각도 잘 잡아냈죠? 네. 평상시에 이 정도 원뱅크는 선수들이 손쉽게 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파이널이에요. 바깥 돌리기 길게 좋습니다. 네 계속 끌고 갑니다. 자 완벽한 두께 설정 그리고 이적구 맞아가는 방향 또한 나쁘지 않은 바깥 돌리기예요.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하이로 노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득점. 분위기가 1, 2세트를 SK 렌터카에게 내주고 나서 자 하나카드가 조금 기세가 꺾이지 않았나 네 작은 의심이 있었지만은 역시 라제 강한 팀이네요. 좋습니다. 네 까지 타고 내려오죠. 아, 계속되면 하이런과 동시에 3포인트 그리고 또 한 번의 바깥 돌리기. 야. 득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컨디션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이 초콜릿 선수예요. 네. 대략 원팁 그리고 강력하게 일적구를 돌려보내고 내공은 나중에 진입하는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가면 위험해요. 같이 가면 위험해요. 자, 우와 빠지면서 대점 마무리. 7점. 야 마지막 1점 조금은 위태위태했지만은
역시 사카이 선수의 타이밍은 네. 기가 막혔습니다. 1, 2세트를 뺏기고 3, 4세트를 또 끌고 갑니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오늘 5차전이에요. 네. 길어요. 공타로 출발. 살짝 내공의 탄력이 실어지면서 길어지는 과정인데. 네. 자. 그러나 현재까지는 파이널에서 신정주 선수가 강동훈 선수를 조금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조바심은 강동훈 그렇죠. 선수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네. 자, 잘 타고 들어왔죠? 네. 오늘 5차전 1세트에서 자 강동우 선수의 이 완벽하게 내공의 볼 컨트롤이 이루어졌던 1세트인데 네. 자 이번 5세트에 또 한 번에 1세트의 좋은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지 자 길게 네 간결한 터치감 좋아요. 3개가 지금 대각선으로 서 있는데 파란 공 왼쪽으로 빗겨치기 짧게도 있고 자 조금은 얇은 두께로 바로 옆돌리기 길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동공이니까 두 바퀴 빗겨치기로 자 이번에는 아, 조금 여기서... 두껍게 출발했어요. 오, 키스는 자. 빠졌는데요. 힘이 나올까요? 자, 자. 크니까 야갈 수 있어요. 네. 야, 야갑니다. 힘이 빠지고 말았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방금 출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출발인데 강동훈 선수는 회전을 좀 쓰고 많은 두께를 썼기 때문에 자, 내공의 힘은 갈수록 쿠션에 오. 도달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과정 네. 야겠습니다. 키스를 박빙으로 잘 뽑아냈는데 좀 아쉽게 멈춰서 말았네요. 네. 자 신정주. 자 장단 단으로 이어지는 자 더블 쿠션 형태의 공격인데 느낌 좋아요. 잘 찾아 올라가네요. 네,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장 단단장. 네. 투쿠션에서 내 공의 변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신정주 선수예요. 자, 원맥그대로 아 얇아요. 놓쳤습니다. 조금 더 급격히 자 절반 이상의 두께가 맞아야만이 되돌아오면서 짧게 진행되는데 자 너무 얇았네요. 하얀 공 위치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네. 자 끌어서 직접 자 회전 회전 괜찮죠? 엄청납니다. 네. 직구는 힘이 잘 전달이 됐고요. 1, 2차전을 신정주 선수가 3차전을 강동궁 선수가
4차전은 4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고요. 그렇죠. 얇은 두께로 자 키스 잘 밀어냈고요. 자 짧게 진행돼요.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계속 뒷구죠. 자 득점이 되고 다음 배치가 쓰고 나니까 강동훈 선수는 조금은 후회를 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더 얇은 두께로 쳐서 바로 3쿠션을 맞추려는 의도인데 조금 두꺼웠어요. 그리고 다음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됐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좀 더 타이트하게 빠른 진행으로 득점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자, 배치였고 자 원뱅크를 자. 넣어서 쿠션 하나도 자, 그림을 그리네요. 그림을 와 많이 하시네요. 오 네 길이 박수 나와야죠. 네 원뱅크로 넣어서 이거를 포쿠션으로 진입을 한 것까지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좁은 각 출발이기 때문에 내공을 세게 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와 짧게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내공이 있는 강동국입니다. 짧게 쭉쭉 내려옵니다. 좋아요. 자, 하이런 오듭죠.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파이널 봤을 때 앞으로 2월달에 있을 또 8차, 9차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강동군과 레퍼 선수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많아요. 네. 김현석 선수도 좀 괜찮죠. 네. 요즘에 상당히 지금 엄청난 훈련량을 가지고 있는 김현석 선수 네. 있습니다. 자, 말을 끌어치기, 약간 더듬네요. 끌어치기. 네. 자, 짧게 가요. 와, 득점. 이건 행운이에요. 네. 계속 잘 따라주고 있어요. 워낙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얇은 두께로 출발. 자, 키스 빼는 과정도 좋았고 그러나 또 이런 행운까지 겹치는 겹겸사가 지금 와 이게 네, 바로 앞쪽에 장쿠션에 떨어졌어요. 타임아웃.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이브 쿠션 공략과 길게 포쿠션. 그러나 지금 출발 각도로 봤을 때 길게 포쿠션은 조금 난감합니다. 네. 차라리 얇은 두께로 파이브 쿠션 공략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두께예요. 자, 뱅크샷으로 가요. 야, 투 뱅크로 지금 쓰리 뱅크로 가죠? 쓰리 뱅크인가요? 자, 대회전 네. 파이브 쿠션. 오. 네, 욕심쟁이에요. 예. 들어갔으면 대박 사건이죠. 네, 8대1의 스코어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뱅크샷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맞춰서 가는 것보다 이 파이브 쿠션 공략하는 게 강동우 선수 입장에서는 더 쉽다 그렇게 느낄 네. 수도 있었습니다. 자, 7점 차 바깥 돌리기. 자, 하나 붙여갑니다. 네. 바깥 돌리기가 또 들어왔죠. 자, 지금 이 바깥 돌리기는 편하게 칠 수 있는 바깥 돌리기 아니에요. 타이밍을 일적과 내공과의 속도 타이밍, 분리각 타이밍을 줘야 돼요. 자, 이 키스가 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분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신영수 선수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냥 1점 1점
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야, 어떻게든 다음 포지션을 만들겠다는 진념하에 결국에는 키스를 내고 말았습니다. 네. 자, 석점 남은 상황에서 강동국 선수 많은 두께로 키스 빼고 내공의 회전력으로 진입을 시킬 겁니다. 돌리기. 네, 회전. 와, 네. 잘 드러나네요. 네. 회전이 뚝 켜졌어요. 네. 대략 45도 각도에서 출발하는 이 옆돌리기는 자 조금은 얇은 두께로 내공의 끌림을 이용한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두께를 쓰고 회전력으로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자, 더블 레지는 횡단. 네. 대략 원팁 그리고 얇은 두께 미는 스트로크가 필요해요. 자, 던져야 돼요. 스트로크를 더블로 가죠. 자, 밀렸네요. 자. 1점만 붙여갑니다. 그리 강동 선수 스타일로는 자 지금 시속 10km가 아니고 시속 150km로 횡단을 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네. 자 스코어는 많이 이기고 있지만은 냉정함을 끝까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트로 진행이 되면 김강 선수와 강지은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타이머 김강 선수가 1승을 앞서고 있죠. 그렇죠. 6세트 2승 1패로 김강인 선수가 1승 앞서고 있습니다. 자, 장 단장으로 이어진 와 두께 실수. 네. 자, 9대2. 자, 조금 많은 두께로 내공의 원쿠션 이후에 라운드를 그리려는 전략이었지만은 자 두께에서 야, 당구가 참 묘한 것이 내가 잘될 때와 내가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두께 자체에서도 어려움을 느껴요. 네. 그만큼 당구는 심리적이에요. 생각 그리고 모든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시리구싱 경기입니다. 이 또한 쉽진 않아요. 자, 자 들어갈까요? 각도가 네 들어가요. 워낙 회전을 자 조금은 아낀 부분에서 문제는 입사각이 얇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자 그리고 너무 나오기. 얇은 두께를 너무 잘 맞춰 먼저 출발했어요. 네 아쉬움을 남겼던 되돌아오기. 겹치기 좁히면서 옵니다. 좋습니다. 네. 부드럽게 진입해서 완벽한 각도 잘 만들어냈고 자 걸어치기. 네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신동주 선수의 마음인데 자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력이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네요. 자 이거 멀어집니다. 자 오늘 신정주는 왠지 집중도 조금 안 된 것 같고 뭔가 의심이 지금 좀 많아요. 자신감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자, 자 뱅크샷 끝내기가 되죠? 그렇죠. 끝내기. 자 좋네요. 와 살짝 길게 빠집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아요. 네.
역시 5세트 중후반을 달리는 세트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함은 모든 선수들이 있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트네요. 네. 자, 그렇게 좋았던 강동우 선수도 네. 이걸 놓치고 살짝 길게 빠졌고요. 9-3.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입니다. 자, 어려워요. 파란 공 오른쪽으로 단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포쿠션 공략이 있는데 그렇다고 노란 공 오른쪽으로 피켓치기 대회전 아 너무 어렵네요. 네. 딱히 뱅크샷 공략할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순방향으로 돌린 다음 노란색을 정말 얇게 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파란 공 오른쪽으로 단장 단장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키스도 네. 있고 자, 짧은 각보다는 이제 오른쪽 뱅크샷 시도로 보입니다. 아, 치고 지나가나요? 자, 결과적으로는 안으로 길게 가겠다는 건데 네, 치고 지나갔어요. 자, 밀릴 수가 있어요. 네, 밀렸습니다. 네, 나가죠. 야,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신정준인데 조금 키스가 거슬렸기 때문에 많은 두께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살짝 밀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공 지금 원뱅크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원뱅크를 친다면은 세게 치면 안 돼요. 네. 상단 당점으로 회전 다 주고 툭 던져서 많은 두께가 형성이 되면은 자동 부딪힘 분리각이 생길 수 있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의외로 하단 주고 세게 친다 해서 내 공이 끌리는 지금 출발 각도가 아니에요. 스케이는 벤치 타임아웃 두 개째 모두 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끝내기 도전. 20 진행보다는 조금 더 짧게 길게 포쿠션 공략할 거예요. 떨어진 자리는 정확하게 30포인트입니다. 네, 포쿠션. 자, 자자. 아, 야, 가로막으로 오네요. 네. 파란 공이 장쿠션하고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네. 두께가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키스로 또 자, 방위 공작이 있었고 바로 3쿠션 안 됐나요? 조금 짧았어요. 28.8이 떨어졌어요. 네. 정확하게 30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 아쉬움을 남기는 3뱅크였습니다. 오! 그거. 야, 이 중요한 순간인데요. 지금 따라 붙어야 되는 상황. 자, 신정주 선수도 지금 이 순간에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에요. 멀리 신정주 선수가 집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경상도는 맞아요. 네. 부산일 겁니다. 한국이죠. 네. 부산에서 또 부모님들이 응원차 멀리 일산까지 방문했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득점이 되면은 다음 배치 상당히 좋아요. 자, 빠질 네. 공간이 없어요. 네. 연속 뱅크샷을 실패한 이후에 1점짜리 붙이고 3포인트.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옆 돌리기. 하얀 공, 파란 공 골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파란 공을 끌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멀리 있는 하얀 공을 옆 돌리기 가기에는 자, 문제는 하얀 공이 장쿠션에 좀 붙어있다는 거예요.
파란 공을 많은 두께로 자 밀어치면은 바로 가는 거고 끌어치면은 길게입니다. 네, 저 도는 각도 괜찮은데요. 자 살짝 짝. 넘어가요. 네, 네, 너무 두꺼웠어요. 그리고 회전력을 조금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께, 회전, 속도 3%씩 다 부족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바로 갈 필요가 있었나? 끌림을 이용해서 길게 포쿠션 내지 파이브 쿠션이 조금 더 편했던 배치인데 네. 빨리 끝내고 싶었나 본데요. 그렇죠. 바깥 돌리기. 자, 오, 슬쩍 치고 지나갔죠. 지리니까지는 신정주 선수 큐미스도 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자 한번 터지면은 하이런 충분히 만들어내는 선수이기에 자 하나 카드 이번 5세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자 10대에서 6점 자, 자 바로 리버스 핸드 이것까지 이것까지 아 지금 말았습니다. 아, 좀 깝깝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스피샷 진입이 안 됐나요? 이게 아니 충분히 가능한데 느낌으로 한번 빠른 스피드로 각도를 좁히겠다 그 의도에 공격했습니다. 자, 세 포인트. 짧게 포쿠션 공략. 자연스럽게 이적구 만납니다. 네. 끝까지 좀 내려오면서 강동근 선수 8이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2세트 연달아 뺏기고 다시 5세트를 만회하게 되는 SK렌터카. 자, 하나 카드가 몰리게 됐습니다. 네. 자, 초반부터 완벽하게 계속 주도권을 잡아가고 흐름을 이어갔던 5세트인데 신정주 선수에게도 작은 기회는 있었지만은 아, 몇 번의 작은 실수 5차전까지 올 때까지 자, 하루하루 1승 1패씩 나눠 가져갔기 때문에 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 팀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자, 강지현 초구 2세트 한번 놓친 바 있습니다. 찾았어요. 이번엔 성공! 자! 이번 실수는 없네요. 네. 2세트에서는 이렇게 탄력을 쓰지 않고 좀 밋밋한 스트로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짧았거든요. 자, 완벽하게 보완해서 득점력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시원하게 밀어서 절반 이상 두께면 된다면은 가능한데 뱅크샷 빠지죠. 화이팅! 자, 한 번 더 뱅크샷으로 완벽하게 흐름을 가져가겠다는 강지현인데 그리고 일단 김가영 선수하고 상대하는 선수들은 하이런이 최선의 어찌됐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네. 임할 겁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와, 득점. 자, 중력 최상이에요. 그리고 항상 두께에는 자신감이 풍만했던 김가영인데, 자, 그냥 톡 쳤을 뿐인데 완벽한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네.
놓치기. 자, 차지 옵니까? 아, 밀려요, 조금. 밀려요. 네. 아, 밀려요. 출발이 워낙 밀리는 출발이었기 때문에 자 타격을 써서 분리를 키웠지만 아, 네. 내 회전이 끝까지 유지되는 두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세우치기 아, 키스가 날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슬쩍. 변수가 오! 또 한 번의 변수가 저... 와 됐죠. 오늘 SK 렌터카 자 키스 도움을 몇 번 받고 있나요 지금? 자 김병훈 리더 나는 안 볼란다 못 보겠다 그런 네. 얼굴이에요. 고개를 푹 숙인 자 자 유현 행운이 또 한 경기에 지금 대략 한 서너 번은 나온 것 같은데. 네. 자 타임머신. 그러나 지금 이런 키스도 어떻게 보면 당구 경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 경기 중에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 3뱅크 바로 3쿠션으로 공략을 할 건데. 득점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금시현. 야, 부드럽게만 진입해서 득점 되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득점. 자, 또 파란 공과 하얀 공 오늘 동창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참에 모여요. 그리고 지금 이 득점이 되고 다시 한번 모이는 거는 강진 선수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물이에요. 오, 이거 키스 위험한데. 뺐어요. 자자자자. 힘이. 와, 득점. 뱅크샷 두 개 연속. 아, 남은 점수 이제 두 점. 자, 원뱅크에 내공의 변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진영이네요. 와, 마른 두께로 최대한 힘 배제시키면서 밀림을 키스를 정말 잘 밀어냈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초크도 당구대 위에 올려놓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두 점이면 1승을 더 추가할 수 있는 SK 렌터카. 자. 기왕에 시작된 뱅크샷 끝까지 뱅크샷으로 자 끝내기 자 밀고 갑니다. 자 절반 두께 아, 아 여기서 기대감이 잔뜩 올라왔었는데요. 7대 1 자 걸렸으면 거의 끝나는 거였죠. 그렇죠. 김강인 선수 이런 상황들을 워낙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극복할 걸로 믿고 자 피켓치기 일단 1점 1점 가야 돼요. 오 힘이 싫어요. 어깨 힘이 조금만 잔뜩 들어간 느낌인데 자 지금 김강인 선수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경기에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그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자 마음을 살짝 비우는 자세로 그리고 지금 5차전이기 때문에 네. 파이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끝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오히려 압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강지현 대회전. 자, 파란 공이 돌 때 오. 자, 내공의 힘이 네.
빠지는데요? 야가죠? 많이 야갑니다. 너무 두꺼웠어요. 자, 한번 쳐삽니다. 한번 두꺼운 진입. 네. 힘이 빠지면서 득점 실패. 자,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도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 카드. 지금 레일에 다 붙어 있어서 뭔가 뱅크샷을 노려도 진입각이 좀 마땅치가 않네요. 그렇죠. 자, 뱅크샷보다는 파란 공 왼쪽으로 길게 단장 단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타이밍은 속도로 빼야 돼요. 키스가 걸려 있습니다. 키스가 자 나갔습니다. 다소 조금 더 타이밍을 빼기 쉬운 자 노란 공을 선택했지만은 역시 키스는 또 만나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피해가지 못해요. 옆돌리기. 어, 지금 두께를 놓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완벽하게 코너를 진입해야 되는 그 출발이기 때문에 자, 조금은 어깨 그리고 지금 이 출발은 이렇게 밀어서 가는 것보다는 얇은 두께로 끌어서 가는 게 또 조금 더 편한데 자, 계속 7대1로 3이닝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 선수가 지금 하이런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자, 그러나 쉬운 매치가 전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껴치기. 자, 회전이 풀렸을 거예요. 네.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당점을 상단 당점밖에 줄 수 없는 내공 위치였기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비틀기를 들어갔어야 돼요. 자, 옆돌리기. 자, 원팁의 회전 그리고 절반 두께 부드럽게 밀어치는. 자, 됐습니다. 네, 좋아요. 자, 득점. 매치 포인트 SK 렌터. 챔피언 결정전 5차전 매치 포인트 SK 렌터. 1세 추가에 단 1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SK 렌터카. 멀리 있는 하얀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바로 3쿠션 공략. 자, 지금 이 배치는 두께만 확실하게 맞춰준다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 1점 출발. 자, 아무래도 됩니다. 강재현. 자, 세트 4대2로 따내면서 1세트 더 추가 3승 2패로 앞서 나가는 SK 렌터카입니다.